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요, 바로 중국 교동입니다. 교동에 바로 주얼리타운이 있어요. 주얼리타운에서 한 블록만 내려오시면 대구에서 요즘 가장 핫한 곳이죠. 여기 교동 술집 거리입니다. 현재 여기 20m 도로 기준으로 해서 북쪽 방향으로 골목골목에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동성로 쪽은 젊은 20대 초반들 많이 모인다고 하면, 현재 이 교동 쪽은 직장의 수요죠.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이 거리를 많이 찾습니다. 저녁은 물론이고요, 금요일 토요일 되면 여기가 바글바글 거릴 거예요. 정말 교동을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날 와서 보시면 깜짝 놀랄만한 위치입니다. 오늘 매물은 이런 상권이 밀집되어 있고요, 대구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하면 중심 동성로지 않습니까? 동성로 임대 수요자를 소화해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동성로에는 각종 직장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동성로 안에는 상업시설들밖에 없습니다. 동성로 직장인들을 소화해낼 주거지는 바로 그 주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위치가 그 바로 동성로 임대 수요를 소화해내는 중국 교동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쪽 교동 갑작스럽게 많이 핫해져서 분위기가 또 급격하게 다운되지 않을까라고 걱정들 하시는데, 주변에 보면 바로 지금 정면에 보는 것도 그렇고 건물의 시청 방향 동쪽으로 봐도 아파트들이 또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휴일 때는 인구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이런 상권 활성화된 부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앞전에 제가 다인빌리시라는 건물을 촬영을 했죠. 물론 그 건물도 좋습니다. 그 건물도 여기에 동성로 임대수요 대구 중심에 맞도록 가구 구성이 잘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손님을 몇 번 안내를 하니까 거주 목적으로 좀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주인 세대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매물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매물은 주인 세대도 있는 매물이고요, 거주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주변에 대구 지하철 1호선도 역세권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길 건너면 칠성시장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입지이고, 직접 거주하시기에도 주인 세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건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골목골목 걸어오면서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상권이 골목에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한 집 건너 한 집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도 상업시설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전자상이었죠. 전자상들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 이렇게 음식점, 뭐 맛집 등등 많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밤 되면 전부 다 여기 또 술집들이 많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낮이라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크게 안 와닿으실 텐데, 정말 밤에 한번 와보시면 이쪽 골목, 아, 하팀장 말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말을 하다 보니까 건물 도착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이고요, 주인 세대를 제외하고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에는 상가가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주차장은요, 상가 기준으로 좌측 우측 나눠져 있는데, 좌측으로도 주차가 4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으로도 4대 주차는 총 8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건물이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은 킹스텔인데 이름 다 떨어졌습니다. 저거는 좀 새로 붙이든지 아니면 예쁜 걸로 하나 바꿔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매수하시는 분이 건물 내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전자함인데 요거를 계량기함을 빼내고 이대로 그냥 두셨네요. 요걸 좀 막혀주시면 좋겠는데, 아직 이런 마무리된 부분이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주인분한테 한번 여쭤보고요. 천장에는 SMC 소재로 천장 소재가 마감이 되었어요. 얘들은 타재가 있을 시에 굳어버려요. 그래서 불이 더욱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불연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층 구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대부분 혼자서 거주를 많이 하세요. 여기는 그런 직장인들 타겟으로 딱 맞춰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조들이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옵션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로 풀옵션 들어가 있고요. 임대료도 상당히 괜찮게 받고 있습니다. 40만원 중반대에서 후반대로 임대료 받고 있고요. 건물이 전부 다 대부분 월세예요. 그래서 오늘 건물은 인수 가격이 조금 높은 건물입니다. 그만큼 수익은 잘 나오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뭐 세입자가 세를 놓고 나가는 방도 하나도 없이 다 세가 들어가 있고요. 주인 세대도 이제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보증금 1억 3천에 월 55만원 받고 있고요. 자, 이렇게 주인 세대 들어가 있고요. 단독 옥상으로 되어 있는데 개를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 개를 뒤지면은 울적군데 개가 짖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쪽에는 원룸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주인 세대는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시는 임차인들은 저희들 특약을 많이 적어요. 혹시나 반려동물로 인해서 내부에 뭐 냄새라든지 안에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깨끗하게 책임을 져주고 간다, 그렇게 특약을 적습니다. 그러면 사실 깨끗하게 청소 전문업체 불러서 하면 반려동물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찝찝해 할 수는 있지만 관리가 잘된 집이라면 전혀 걱정할 거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건물 나가서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상가 하나와 원룸 14개, 주인 세대 총 16가구입니다. 대지는 225제곱미터, 건물은 494.21제곱미터, 대지구평수 한산시 68평, 건물 149평입니다. 17년 9월 11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주차는 8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8억 5천에 현재 나와 있고요. 대출은 6억 6천, 임대보증금 현재 만실입니다. 2억 7,400만원, 현재 인수가 9억 1,6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742만원, 은행 이자 6% 잡았습니다. 제외하고 412만원, 수익률 5.4% 나오는 건물입니다. 주인 세대 거주를 하시는 분에게는 인수 가격이 10억 4,600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영상 보시면서 주변에 둘러보면 높은 건물들도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했던 바로 저 건물만 해도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피스텔 살지 누가 원룸에 사노 하실 텐데, 혼자 좀 살아왔다 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 관리비가 비싸서 다시 이런 다가구 원룸에 많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임대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 물건이고요. 오늘 건물 임대 내용만 봐도 만실입니다. 공실 없이 운영이 가능하고 대구 중심 임대 수요가 가장 많은 동성로를 낀 매물이기 때문에 운영하시기도 참 좋은 그런 입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상권이 활성화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 동네이고요. 실거주자, 뭐 주인 세대가 있기 때문에 거주하실 분에게도 아주 적합한 그런 건물이 될 것 같아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